안녕하세요. 구글 애널리틱스 세 번째 시간입니다. 네, 지난 시간에는 커스텀 리포트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그래서 맞춤 리포트의 구성과 그 기능, 그리고 활용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이번 시간에는 그 맞춤 리포트와 유사한, 하지만 좀 많이 다른 대시보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시간 강의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시보드의 구성과 기능에 대해서 살펴볼 거고요. 용도에 맞는 대시보드를 어떻게 만들지 같이 실습을 통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대시보드가 무엇인가? 대시보드가 무엇인지 살펴보시면요. 일단 가장 관심 있는 측정 기준과 측정 항목이 개요를 제공하는 하나 이상의 위젯을 통해서 시각화시키는 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구글 애널리틱스 안에서 해당하는 측정 항목과 측정 기준들에 대해서 그 추이를 보여주고 그것을 시각화시킬 수 있는 기능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대시보드당 최대 12개의 위젯을 사용합니다. 이 위젯별로 각각의 다른 시각화 방법들을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 보고서의 데이터를 한 번에 모니터링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 보고서의 데이터라고 함은 측정 기준과 측정 항목을 내 마음대로 지정을 할수 있고, 우리 비즈니스 목표 혹은 KPI에 따라서 구성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각각의 기본 보고서에서 필요했던 혹은 기본 보고서에서는 볼수 없었던 그러한 측정 기준과 측정 항목의 조합을 가지고 와서 우리한테 맞는 그런 여러 보고서에 있던 데이터들을 한 번에 위젯 형태로 구성을 하고 그것들을 12개까지 모니터링 할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실적이나 보고서 간의 상호 관계 파악에 굉장히 용이합니다. 그래서 한 번에 모니터링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렇게 리포트가 있을 때 얘네들이 추이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각각을 얘는 측정 기준을 1이라는 측정 기준을 선택을 했고, 얘는 측정 기준을 2라는 측정 기준을 선택을 해서 다 서로 다른 리포트의 구성들을 한 곳에서 확인을 할수 있다라는 것을 꼭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대시보드에도 마찬가지로 갤러리라는 기능이 있는데요. 이 GA 솔루션 갤러리에서 공유된 대시보드를 활용하실 수 있어서 보다 용이하게 공유되어 있는 대시보드를 우리 비즈니스에 맞게 편집하셔서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도 뒤에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방금까지 대시보드의 내용에 대해서, 대시보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그러면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스텝으로 대시보드를 처음에 생성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거는 대시보드의 입문자용 대시보드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대시보드는 메뉴에서 새 대시보드 만들기를 클릭을 하시고, 그래서 크리에이트 대시보드를 누르시면 빈 캔버스와 스타터 대시보드가 있는데, 이 스타터 대시보드에 해당하는 것이 입문자용 대시보드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입문자용 대시보드를 선택하면 총 8개의 위젯이 자동으로 생성이 되겠고요. 그래서 다음으로 이렇게 이름을, 보고서 이름을 해당하시고, 크리에이트 대시보드를 누르시면 보고서가 생성이 됩니다. 뒤에서 실습에서는 이빈 보고서를 활용을 해서 저희한테 맞는 커스터마이징 된 리포트를 어떻게 만드는지, 그 대시보드를 어떻게 만드는지 살펴볼 건데요. 지금 이론 부분에서는 간단하게 입문자용 대시보드의 구성과 활용 부분을 한번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입문자용 대시보드에 담겨 있는 총 8가지 위젯은요, 아이고, 8가지 위젯은 첫 번째로 신규 방문자, 사용자, 세션, 브라우저별 세션, 평균 세션 시간 및 세션당 페이지 수, 그리고 이탈률, 목표 달성 횟수, 그 다음에 수익, 이렇게 총 8가지. 이것이 우리 사이트에서 기본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이런 대시보드의 형태들입니다. 그리고 구성인데요. 만약에 대시보드를 먼저 어떻게 봐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분들에게는 입문자용 대시보드를 추천드리고요. 이 입문자용 대시보드도 편집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해당 항목들, 총 8개의 항목을 기준으로 삼아서 하나하나 우리 비즈니스에 맞게 맞춰 가시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옆에 보시면 지금 어떠한 형태로 시각화를 시켰는지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위에 신규 유저와 유저에 대한 부분은 추세선을 나타내서 추세선 선 그래프로 나타냈고요. 그 밑에 세션인데 세션에 대해서는 지도를 활용해서 어느 지역에서 세션이 많이 발생했는지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세션이 많이 발생한 이 미국 지역 같은 경우는 파란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고요.
다음으로는 표 형태로 세션별, 그러니까 브라우저에서 어떤 브라우저에서 세션이 발생했는지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지금 여기에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숫자 형태나 아니면 파이 차트 형태를 통해서도 시각화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입문자용 대시보드에 담겨 있는 총 8가지 위젯을 내 비즈니스의 목표에 맞게 수정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렸고, 이렇게 위젯 설정에 가시면 전체 신규 방문자 중에서 이 해당하는 연필 부분 누르셔서 편집 기능을 활용을 하시면요. 위젯 설정으로 넘어갈 수 있고, 위젯 설정에서 지금은 타임라인으로 설정되어 있지만, 이 타임라인을 얘한테 체크가 되어 있는 것을 테이블 형태로 바꾸실 수 있고요. 혹은 파이 차트, 혹은 바 차트의 기능을 활용을 하셔서도 바꾸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위젯 같은 경우에는 타임라인에 걸려 있기 때문에 타임라인의 구성으로 보시면 아래에 매트릭스 하나를 먼저 솔팅을 하실 수가 있고요. 얘를 지정된 게 지금 현재로는 신규 방문자로 지정이 되어 있고, 아래에 신규 방문자와 비교하기 위해서 하나의 매트릭스를 더 추가하실 수가 있어요. 이 매트릭스를 하나 더 추가하게 된다면 이렇게 두 개의 추세선이 나타나면서 두 개를 비교 가능한 형태의 그래프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필터를 지정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 필터를 지정을 하셔서 만약에 이 신규 방문자인데 나는 구글에서 들어온 신규 방문자만 보고 싶다라고 해서 소스나 매체를 이렇게 구분을 해서 필터를 주셔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리고 세이브를 눌러주시면 이제 이 보고서가 다른 형태로 변형이 돼서 그대로 세이브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대시보드를 설계하는 단계에 대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살펴보면요. 첫 번째 단계로는 대시보드를 설계를 합니다. 우리가 이 대시보드에서 무엇을 볼 것인지, 이 설계 부분이 조금 어려우시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입문자용 대시보드를 활용하셔서, 대시보드 처음에 설계를 해 나가시면 될 거고, 이 대시보드는 우리 홈페이지, 그러니까 우리 비즈니스 목표에 맞게 대시보드를 설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우리한테 어떤 지표가 중요한지 그 변화들을 시각화시켜서 자주자주 봐야 된다면 그 부분들을 꼭 대시보드 설계에 넣어주시면 좋겠죠. 대시보드는 생성 주기와 공유 방법을 설정할 수 있는데요. 대시보드 생성 주기는 지금 일간, 주간, 월간으로 설정할 수 있고요. 공유 및 메일 발송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기적으로 메일을 발송해서 내가 굳이 확인을 하지 않더라도 메일하면서 대시보드를 계속 보면서 데이터의 변화들을 눈여겨본다던가, 아니면 타 부서에서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금 매일매일 검사할 순 없겠죠. 매일매일 주의를 볼순 없으니까 이렇게 주기별로 메일을 발송을 하게 설정을 해두면 우리가 굳이 그 주의를 들어가 보지 않더라도 대시보드를 메일로 받아서 계속 진행 상황을 체크를 하는 방법에는 PDF로 공유를 하는 방법이 있고요. 메일로 자동으로 예약 발송을 걸어두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 기본적으로는 최근 7일로 되어 있는데요. 특히 매일 예약 발송을 이용할 경우에는 최근 7일로 설정을 해야지 오늘 시점부터 지금까지 7일 동안 어떻게 데이터가 분류가 됐는지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 정확히는 발송되는 시점에, 그러니까 어제 시점이죠. 이렇게 하실 수가 있고, 여기에 날짜를 이렇게 지정을 해주시면 해당 날짜에 대해서만 데이터를 계속 보내주기 때문에 이 경우 같은 경우는 날짜를 지정해서 PDF로 공유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그리고 아래에는 이렇게 비교 기간을 통해서 비교 수치를 보여줘서 이전 기간과 어떻게 비교가 됐는지까지 확인 가능하시니까 이 점도 체크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스텝 1 살펴봤고 스텝 2 살펴보겠습니다. KPI 항목별 위젯을 설정을 해야 하는데요. 위젯 설정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단 스텝 1으로는 여기서 1단계 위젯 이름을 입력하고 다음으로 위젯 타입을 선택을 하시고, 3단계는 측정 기준 및 측정 항목을 선택을 하시고요. 물론 위젯 타입마다 이 측정 기준과 측정 항목 선택 가능한 범위가 달라지겠죠. 이 점도 같이 확인해 두시면 좋을 거고, 다음으로는 필터를 필요에 따라서 적용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위젯을 이제 저장을 하시면 지금 보시면 이름 입력하고 타입을 선택하셔서 측정 기준 및 측정 항목을 선택하시고 필터를 하셔서 저장을 눌러주신 단계가 이렇게 총 5단계로 위젯을 하나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위젯 설정 방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지금 말씀드리면, 위젯 설정 시에 각 KPI를 꼭 설정해 주셔야 됩니다. 이거 앞에서도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이 위젯에서 무엇을 볼 것인지가 명확하게 있어야지, 그리고 그것을 대시보드에 활용을 해야지, 우리가 이 대시보드 구성이 조금 더 알차다. 그리고 이 대시보드만 가지고도 우리 비즈니스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구나라고 확인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꼭 비즈니스의 중요한 목표나 KPI를 위젯에서 반영을 하셔서 위젯 구성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각화하는 위젯 타입 선택하는 것도 가장 잘 표현하는 위젯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스텝 2 조금 더 살펴보면 구매 수 위젯에 대해서 어떻게 설정을 하는지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구매 수 위젯을 만약에 설정을 한다고 했으면 지금 첫 번째 단계인 위젯 이름을 지정한 단계가 여기에 있고요. 두 번째로 위젯 타입인 저는 테이블 타입을 한번 선택해 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디멘전과 매트릭스를 구성할 건데요. 디멘전에는 지금 연도별로 구매수가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측정을 해보고자 이열을 연도에 주었고, 네 번째로는 거래수가 변경되는 것을 보고 싶었으니 측정 항목으로는 거래수를 이렇게 지정해 두었습니다. 추가로 거래수 말고도 다른 매트릭스를 추가할 수 있지만 저는 거래수만 한번 추가를 해보았고요. 아래에는 10개의 행까지 보여주세요라는 걸로 지정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이제 다른 지정하지 않고 세이브를 눌러서 한번 구매수에 대한 위젯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같은 방법으로 지금 방문수나 매출 혹은 구매율에 대한 위젯도 하나하나하나 만들 수가 있는데요. 이 위젯을 만들 때 만약에 내가 이 똑같은 테이블과 이름만 다르게 만들고 똑같은 테이블을 이용하고 이 컬럼과 이런 여기 매트릭스만 바꾸겠다. 매트릭스만 방문수나 매출이나 구매율로 바꾸겠다라고 하셨을 때는 위젯 복사 기능이 됩니다. 커스텀 리포트도 복사 기능이 됐던 것처럼 대시보드도 복사가 되고 위젯 또한 복사가 되기 때문에 이 위젯 복사 기능을 활용을 하셔서 번거로운 작업들을 조금 단축시킬 수 있다라고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다섯 단계를 알아보았고요. 완성된 대시보드를 검토를 하실 때는 일단 왼쪽에 보이시는 것은 레이아웃 옵션인데요. 대시보드를 하나만 나타내느냐 아니면 한 페이지에 이렇게 50대 50으로 두 개를 나타내느냐 혹은 이렇게 네 개로 쪼개서 대시보드를 나타내는지 이런 방법들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얘네들은 화면을 구성하는 방법을 선택을 하시는 거고요. 이 레이아웃을 선택을 하셨으면 이제 저 PDF로 출력을 하는 이렇게 얘네들을 어떻게 내보낼 것인지 출력하시는 부분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완성된 대시보드를 검토하는 방법까지 확인해 보았고요. 그래서 대시보드 위젯 시각화 유형을 다시 한 번만 확인을 해 보면 지금 매트릭스, 그다음에 타임라인, 주오맵, 테이블, 파이, 그다음에 바차트까지 총 6개의 기본 위젯이 있고 4개의 실시간 위젯이 있습니다. 얘는 실시간 보고서에서 구성되는 것과 동일하고요. 실시간으로 데이터가 들어오는 것을 보여줍니다. 다만 실시간 위젯에서 볼 수, 실시간 리포트에서 오버뷰나 아니면 다른 탭에서 볼 이벤트 같은 경우는 다른 탭에 들어가서 리포트를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이런 실시간 위젯에서 활용을 해 주시면 그리고 디멘전과 매트릭스를 적절하게 조화를 해 주시면 한눈에 실시간 리포트도 내가 원하는 그런 반응들을 볼 수가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실시간 위젯을 활용해 주셔서도 마케팅 캠페인을 진행할 때 실시간에서 리얼타임 오버뷰 그런 기본 리포트가 아니라 대시보드를 활용을 해서 실시간 위젯을 그런 방법으로 활용을 하실 수가 있다. 대시보드 활용해서 마케팅을 진행 방향을 확인하실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위젯 같은 경우를 적용시킨 것을 한번 보면요. 실시간 위젯은 이렇게 지금 액티브 유저라고 right now로 지금 우리 홈페이지에 들어온 유저 숫자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수에 대한 부분이고요. 매트릭스로 나머지는 실시간 변화는 아니고 타임라인으로는 이렇게 구성이 될수 있고 바차트는 얘가 이렇게 구성이 될수 있으며
그냥 매트릭, 파이 차트, 그 다음에 테이블, 그리고 지도 형태를 이렇게 나타낼 수 있구나라고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지도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 자세히 보시면 잘안 보이실 수 있겠는데 얘가 한국 지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국에 여기가 서울이고요. 여기가 부산이고 지도가 지금 이렇게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미술에 소질이 없어서 그림이 조금 이상한데, 네, 이렇게 한국으로 지금 확대해서 한국만 줌인해서 볼수 있다라는 부분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위젯 시각화에 대한 부분이었고요. 다음으로 보시면 얘네 특징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용자가 원하는 리포트에 대해서 생성하고 수정이 가능하다는 특징, 대시보드의 특징 꼭 기억해 주셔야 되고요. 디멘전과 매트릭스의 다양한 조합으로 구성이 가능하며 4개의 실시간 위젯과 6개의 표준 위젯으로 조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필터를 이용해서 대시보드 위젯마다 필요한 대시보드를 구현 가능하다라는 게 대시보드 위젯이 가지고 있는 특징입니다. 여기까지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대시보드의 종류로는 이미 만들어져 있는 대시보드인데요. 대시보드는 디바이스별에 대한 대시보드를 만들 수가 있고, 방금 보신 것과 같이 실시간 보고서에 대한 리얼타임 대시보드를 만들 수가 있고, 다음으로는 SEO 퍼포먼스, 혹은 전자상거래, 혹은 사이트 퍼포먼스에 대한 대시보드, 혹은 이제 잠재 고객에 대한 이런 대시보드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 각각의 대시보드는 지금 데모 버전에서 구글 애널리틱스에서 제공해주고 있는 형태의 대시보드고요. 입문용 대시보드만 가지고는 조금 뭔가 부족하다라고 생각하신 분들이 많이 계셨을 텐데, 데모 계정에서 이렇게 대시보드를 확인을 해주셔서 총 6개의 가장 기본적인 대시보드를 제공하고 있으니까 우리 사이트에도 이 대시보드 형태를 그대로 따라 만들어 보시면서 적용 가능한 그런 대시보드를 만들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기기별 대시보드를 먼저 보시면 지금 기본적으로 디바이스별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고요. 이 기기별 대시보드는 데스크탑 유저, 모바일 유저, 타블렛 유저, 그다음에 데스크탑 페이지, 모바일 페이지, 타블렛 페이지 등 이렇게 기기 유형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와 같이 대시보드를 만드는 내용들에 대한 것은 실습에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